지금 여론조사가 뭐 우리 방송하는 전날 그리고 그 당일날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물론 여론조사를 읽는 나름이라는 게 저는 일단 뭐 지지율 1% 빠지고 2% 빠지고 이게 하락세 뭐 상승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연속되거나 다른 여론조사랑 같이 비교했을 때 보통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제히 모든 여론조사가 1%라도 떨어지면 하락세인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몇주 연속 떨어지면 하락세인 거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뭐쭉 상승을 하다가 멈췄다든가 뭐 아주 조금이라도 내렸다 하면은 뭔가 추세에 또 변화가 네.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다뤄볼 여론조사가요. 일단은 안희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방송하는 오늘 나온 한국 갤럽에 24일 날 나온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에 보면은 문재인 32, 안희정 21, 황교안 안철수 이재명 8% 동률이고요. 유승민 2% 이렇게 나옵니다. 여당은 정말 심각하네요. 여기 보니까 황교안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없는 데다가 범여권인 유승민도 2%밖에 안 나오는. 황교안도 이미 지금 빠지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안희정의 상승세가 좀 꺾였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선의의 발언. 이게 지금 언론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집중 포화를 받게 되면 웬만한 국민들은 그 여론조사에 안희정에 대한 호감도 꺾일 수 있는 거죠. 그 리얼미터가 하루 전에 나온 거죠? 예. 리얼미터하고 그다음에 하루 뒤에 나온 갤럽이 수치에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또 다른 주자들의 어떤 흐름도 약간 차이는 있는데 안지사의 경우만 놓고 본다면 서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빠진 뭐 이것은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연정부터 시작한 몇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과 달리 선의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20.5에서 17.3, 호남은 좀 심각해요. 21.1에서 14.2니까 확실하게 호남 분들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호감도 확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얼미터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 또 하나 리서치뷰도 그렇고 안지사 지지율이 주춤 또는 하락한 선의의 발언이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발언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지사를 지지하는 층이 20대, 40대, 그다음에 충청, 그리고 바른당, 자유당, 국민의당, 무당층 이런 지대에서 지지를 보냈잖아요. 20대, 40대는 아니죠. 20대, 50 40대도 있고, 예, 있는데 50대도 이제 있는데, 주층은 50대, 근데 60대라고 저는 봐야죠. 그 그러니까 뭐, 강세를 보이는 네, 층은. 근데 발언이라기보다는 갤럽의 방식의 문제. 그건 지난주에 예, 그렇기 말씀하셨는데. 예.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다른 여론조사랑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갭이 좀 있는 거고요. 조금 떨어진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결집하고 있다, 문 후보로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안지사에 대해서 관망하던 또는 지지를 보냈던 층이 탄핵이 가까워지면서 문으로 가는 거지.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저께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충청도에서 50대 중반에 지금 안지사를 선호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안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두 개로 뭐 지지하고 빠지고 이런 층은 아니다. 외려 문을 보고 안을 선택하거나 문을 보고 안을 뭐 반대하거나 뭐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데 선한 의지, 그런 선한 여정. 면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그냥 저도 뭐 일반 그 여론조사 피 여론조사 대상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그 선의의 발언 문제가 됐던 날 쟁점이 등장했던 날그 기사를 처음엔 기사로 접했을 때 그냥 딱 직감적인 것은 그 이전의 이슈와 달리 이 이슈는 조금 한번 여론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발언 이후에 태도.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더 이제 약간 더 그렇죠. 영향을 그리고 그 미친 다음 건데,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건 이제 그것이 그런 거죠. 네. 이것은 한번 주춤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네. 일단 가졌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될 텐데 그 전체 지지율은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안지사의 이 상승세에서 그 강세를 주도했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성향이 아니었던 부분은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네.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더 구성 부분을 단단하게 하면서 경선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높여줄 수 있는 전통 지지층의 정서에는 한번 덜컥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지층의 구성을 면밀하게 봤을 때 호남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그 부분은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이런 네.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두 분 아닌 다른 정치인들께 공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만약에 안희정이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오히려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후보가 된다면 오히려 보수 쪽 설 자리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에요. 보수의 표를 거의 가져와 버리는. 그러니까 검증이 시작되죠. 안희정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수여서 어떻게 어떤 논리냐면은 안희정 지사가 유력하게 사실상 이제 문재인의 위치를 싹 가져온다고 보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오히려 새누리당을 찍기보다는 원래 새누리당 찍었던 사람들. 지금의 자유당 지지자들이 안희정에게까지 찍게 돼서 보수 후보 쪽에 나온 후보들이 괴멸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죠. 보수 후보의 지분이 확대되죠. 저는 지금 바른당이나 자유당에서 일부 넘어온 표는 결국은 보수당이나 자유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결집할 거라고 결집하고 그리고 이제 한교안 총리가 엊그저께 그 터놓고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국민 100명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시계가 또 나왔잖아요. 어제는 책이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최근에 1년의 그 소위 말하는 꼴통들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가 좀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 예감이 있어요. 그때 이 이야기는 자세히 네,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꺾는다고 가정을 하면 지축이 흔들리죠.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흐름이 완전 반대로. 제 반론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야권 내에서의 이변이 갖는 충격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안희정으로 뽑혔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대선론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외부에 의해서 뒤집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부적으로 문재인한테 가려고 했던 표들이 다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반론도 가능하다는 얘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문 대표가 되건 안 지사가 되건 예를 들어 안 지사가 되면 보수표를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보수가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 저는 누가 되건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누가 돼도 승리한다라는 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실제로 이 민주당 경선의 승리자가 거의 이길 것이고 지금 이제 탄핵 인용 등등의 상황과 결합되면 사실상 저는 보수가 유력한 후보, 그러니까 당선까지를 넘볼 수 있는 후보를 가지고 상당히 결집하는 국면은 오기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근데 그것은 탄핵으로 가서 진행되는 상황하고 의도적인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하고는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 그래서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의 이런 여론조사 구도는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어떤 사안을 놓고 볼 때 60%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를 놓고 물어볼 때 60에서 70이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이게 지표로 쓰일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정당 지지도도 우리가 또 얘기하겠지만 예를 들어 민주당의 지지도가 뭐 경우에 따라 45, 경우에 따라 50을 넘는 이런 것도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정당 지지도 지표로서의 의미가 어느 정도는 사라진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확 몰려서 이건 정권 교체가 딱 대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푸른나무님이 문제 제기하시는 그것은 취지는 알겠으나 실제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은 이 진보 또는 민주진영이 최초로 누구를 해야 이길 수 있지? 또는 누구를 해야 지금 당장 조사에서는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기는 것에 근접할 수 있지? 라는 것이 전통적인 저희의 선거 구도였어요. 근데 그 이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선거는? 네, 전혀 아닌 구도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저쪽이 더 괴멸하지 이렇게 되면 저쪽이 더 위축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그냥 호사가들의 얘기로서는 좋지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즉 누구를 해야 지지층을 단결시키면서 실제 바로 국정을 맡았을 때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지 어떤 것이 옳은 노선이지를 놓고 노선 경쟁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 최초로 그것이 우리 내부 진영의 선택에서 가능한 선거가 됐다. 저는 그 점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갤럽 조사를 조금만 더 언급해보면요. 지금 사실은 뭐 이따가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호남 지지율이 야권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싸움도 있고요. 민주당 경선 자체를 그래서 호남에서 시작하고 그러면서 문재인이 지금 43, 안희정 18, 안철수 15. 안철수가 호남에서 안희정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호남 기반으로 하고 그것을 목표로 했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소멸의 길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선에서 의미 없는 지지율 기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남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의석을 가지고 있고 끝까지 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이후에 이제 여소야대가 예정되어 있는 국면이라는 점 때문에 그 정치적인
가치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저는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국면으로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거라고 보는 게요. 광주하고 전북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현역 의원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도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생길 수 있다. 지방선거와 총선을 겨냥해서. 그러나 어쨌든 그 이제 연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 정치인으로서 고려는 있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당 안에서는 큰 흐름에서 네. 봐서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뭐 그건 당연한 네. 거고요. 네. 그래서 이합집산의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른정당과 이제 자유당은 뭐 기반 자체가 좀 독특하니까 빼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서의 일부 조정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는 호감도 조사가 나오는데 사실 원래 갤럽이 지금 안희정 띄우는 방식이 호감도 조사에 가까웠고 네. 원래 여론조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당장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구 찍으시겠습니까? 네. 가장 그렇죠. 적합한. 또는 누가 적합하다고 네. 생각하십니까? 있겠죠. 네. 이 호감도 조사를 보니까요. 호감도는 이제 차치하고 뭐 숫자가 다를 수 있는데 황교안의 비호감도가 70%네요. 호감도는 21%. 문재인 대표는 46이 비호감이고요. 47이 호감이고. 안희정은 호감이 54인데 비호감도는 37밖에 안 돼요. 전반적으로 안희정 지사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지만 문재인의 비호감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보기에는 저게 수장 같은 거잖아요. 비호감도도 반발력이 훨씬 더 셀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은 좀 보이고 아직까지 안희정에 대한 비호감도가 37%라는 뜻은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은 아직도 저게 수장이나 진짜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어 보이네요. 그런 그렇죠? 측면이 네. 있죠. 네.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검증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문 후보의 경우는 똑같은 말을 해도 뭐 말 바꾸기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비선 실세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제 공격받았던 거고 안희정 지사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 전인 거죠. 그리고 또 인지도 면에서 문 후보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인지도야 이제 거의 뭐 극복된 단계일 텐데 뭐 사실상 온 국민이 거의 이제 아는 단계로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재의 호감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안 지사의 최근에 상승을 추동했던 어쨌든 전통적 야권 지지층이 아닌 층에서의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면이 있다라는 것을 역으로 뒤집으면 호감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론조사라는 게 이런 게 있더만요. 김현, 김민석 지지율이 이렇게 60대 40 나왔다고 쳐요. 그래서 꾸준히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현이 올라가고 있으면 그래 나도 김현을 찍어야 돼서 그다음 여론조사에서는 45가 나오고 김민석이 55로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네. 가는 게 있더라고요. 당의 경선에서는 이런 일반 여론조사는 실제 득표의 결과는 조금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가는가 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이 꼭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그래서 더 열성적으로 뛰는 사람들의 활동의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시장의 득표율이 경선에 가면 지금 있는 수치보다는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요. 안희정 지사는 사실은 그냥 이제 이번에 대선 후보로 도전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지만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안희정 지사의 정당 활동이 꽤 기간이 길잖아요. 그다음에 큰 선거도 본인 선거도 치렀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하게 되는 과정에서 쭉 살림도 맞고 조직도 했기 때문에 그 기반, 전국 선거를 치르고 말고의 기반은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김민석 의원님도 물론 몇 년 정치를 휴지기를 가졌지만 저분이 이게 가능한 거는 전국 선거를 몇 번 치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장 두 번 말고는 본인의 이름으로 전국선거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 지사의 저력이 단순하게 비민주당 지지층에 있는 거는 맞지만 자기 기반도 그럼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하죠. 자, 여론조사 간단히 봤고요. 지금 민주당 경선이 이야 대단하신 분들하고 제가 방송하네요. 그 당에 뭔가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 80만 명 경선을 불과 며칠 만에 모았고요. 이번 주말을 지나면서 100만 돌파할 것이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인단 들어오셨습니까? 네. 저는 네. 뭐 그런 가면은 제일 먼저 가서. 네. 제가 박원순도 제가 뽑았잖아요. 네. 감사하긴 한데 네. 이거 회의하고 매일 보고받으면서 당에서는 보고하는 사무총장이 아주 괴로워해요. 왜요? 돈 때문에.
엄청 들어가겠구나. 돈이 이게 엄청 든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말에 한 4, 5만 정도부터 예상하고 평일에 뭐 10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쭉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첫 주가 시작했을 때 주초보다는 조금 이제 뒤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내주 초에 100만을 돌파하고 지금 남아있는 날짜를 쭉 계산해 보니까 200만 원 넘긴다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내주 초 이번 주말 끼면 100만 넘어가죠. 지금 80만이면 토요일 일요일은 상대적으로 이게 회사 나가색을 하는 게 적기 때문에 아. 평일에 보다 적게 나온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까지 100만 그러니까 이제 주말을 거치면서 하여간 100만, 네. 100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회선이라든가 또 이 전화 받는 콜센터 이 인건비 이게 그렇죠.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당으로서는 이제 본선을 치를 수 있는 본선 비용이 줄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다고 해서 후보들이 기탁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고민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전화 받아주시는 분들 그분들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늘려가고 네. 있죠. 선거인단은 아주 호황입니다. 근데 그게 즐거운 비명이죠. 사실은 뭐 모집한다고 했을 때요. 무슨 공지 같은 거 띄웠는데 신청자가 한두 명 그쳤을 때 얼마나 맥받은 줄 아세요? 차라리 돈이 들어간 한이 있더라도 미어 터져야지. 근데 제가 그 질문하려고 이거 가져온 건 아니고요. 숫자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누구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나름대로 분석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경선이 전통적 지지자로만 보면 100만에서 150만 정도가 참여하는 경선이 어느 정도 맞다 그룹이라고 보면 그것을 넘어갔을 때 실제로 문재인에게 유리할 것이다. 안희정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재명에게 유리할 것이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보세요. 2012년도에 그 한명숙 당대표 될 때 그때 100만이 들어와서 67만 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당대표가 한명숙 대표가 됐는데 여론의 추이랑 크게 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제 지금 초창기의 역선택에 대한 고민 또는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시는 분한테 많이 들어오면 그건 미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곧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당을 기존에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제 조직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왜냐하면 조직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돈이 들어온다, 돈이 움직인다는 거고 돈이 움직인다는 거는 포착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역에서든 직능 조직에서든 아니면은 뭐 재향군인에든 이런 이제 어버이연합에든 그냥 선거인단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미미할 거다. 그 수준은 아마 만에서 이만 정도는 그렇고요. 지금 촛불 집회에 나오는 분들도 보면은 그 반대 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제 거창하게 뭐 숫자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뭐 만에서 이만이고 그분들이 이제 비용 들어가는 것까지 감안한다고 치면 그래서 지금 100만까지 이제 지금 들어온 80만 명이고 이제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들어올 숫자 그다음 다음 주 초에 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이 253개 지역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각각 지지하는 후보들을 위한 그 선거인단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53개 곱하기 100 하면은 얼추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들어오는 숫자가 이제 곱하기 뭐 1000 또는 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 싸움이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 없다고 봅니다. 뭐 짧게 얘기하면 당에서 그런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 캠프에서는 네. 서로 야 이게 유리할까, 저게 유리할까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민주당의 아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투표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층을 벗어나는 새로운 어떤 유권자층이 진입을 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새로 부상하는 예를 들어 안지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관측이라면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이제 등장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큰 틀에서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현재 여론과 그러니까, 실제 결과가. 예,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100만일 경우와 200만일 경우 그다음에 이 여론과 실제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갈 것이다. 네, 왜냐하면 그 늘어나는 과정이 어떤 핵심적인 지지층의 그 선거인단에 더 참여를 권유하기 위한 그런 어떤 조직적인 활동도 그것도 한 부분 작동하는 것이고 또 그런 관심도 작동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찍을 때
이 전체적으로 이 여론에 또 영향을 받는 것도 작동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면 저는 결국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당내에서는 얼마 정도 참여하실 거다 예상하십니까? 예측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정도 추세라면 뭐 한 200만, 300만 이렇게? 200만은 넘고 300만은 못 넘을 걸로 우리, 보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숫자 얘기하잖아요. 지난번 탄핵할 때 1, 2, 3, 4, 5, 6, 7, 8, 9 하듯이 저는 한 234만 그 정도가 모여서 이거 맞으면 한, 정말 이거는 성지되는구나 이제. 대략 한 170만 명에서 80만 명 사이 참여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250만에 조금 못 미칠 거라고 봐요. 저도. 대략 그렇군요. 얼마 전 정청래 의원 나와서 했던 이야기인데 원래 저는 알고 있기에 이 경선 모집할 때 전화 ALS를 딱 돌리면 민주당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뭐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청래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의도는 알겠어요. 민주당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지지한 사람들이 투표를 거의 안 할 가능성이, 참여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근데 역선택 이야기할 때 이런 건 한번 어떤가,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 앞에다가 미리 여론조사를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경선 선거인단 모집할 때 후보별로. 그래가지고 이게 그걸 집계를 하지 않는 거, 일종의 이제 가짜로 뭔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지하시는 후보가 누굽니까? 라고 해서 문재인, 뭐 이재명, 안희정 누구를 해놓고 어렵다. 아니, 마지막에 그 뒤에 안철수, 황교안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지지한 분 빼자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데이터상으로 민주당 후보 지지자는 데이터로 남기지 않고 다른 당 후보 지지자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걸러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 해보신 말씀이죠. 너무 머리가 좋으세요. 지금 네. 그 이제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거는 저희 당원상에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국민이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국민은 국민인 거죠.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당을 지지한 사람들, 국민들까지도 우리가 지지하게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역선택할까 두려워서 또 방지를 하자라는 건 안 맞는 거죠. 근절치하시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 온라인상에 보면 지금 애가 타서 미쳐요. 그런 시간에 네.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러니까, 게 정답이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역선택 쟁점이 나오면 이것이 혹시 내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저희처럼 이건 결국은 유권자 전체 풀의 규모를 더 키우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지는 결국은 큰 흐름에 있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별 영향이 비교적 적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막 저희한테도 막 화도 내시고 그러시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그렇게 걱정되는 만큼 이렇게 당과 또는 정권교체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는 노력을 하는 그래, 것으로. 그래야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이제 국정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탄핵 때 그 촛불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저분들이 지금은 나를 지지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나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촛불을 든 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하고 국정을 정말 잘 이끌어야지 그 분들에게 저희들이 그 보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거인단에 들어오신 분들이 혹여라도 저희가 정권교체에서 일을 잘못했을 경우 비판을 가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반이기 때문에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감싸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못했을 때는 애정어린 비판을 하는 거고 비난보다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거인단에 들어오신 분들이 서로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데 함께 동참하는 거고 그 뽑힌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어깨 걸고 간다는 취지에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가자. 대통령을 뽑는 거거든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고요. 네. 는 거지. 제가 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저께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충청도에서 50대 중반에 지금 안지사를 선호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안지사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두 개로 뭐 지지하고 빠지고 이런 층은 아니다. 외려 문을 보고 안을 선택하거나 문을 보고 안을 뭐 반대하거나 뭐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또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데 선한 의지. 그런 면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그냥
저도 뭐 일반 그 여론조사, 피 여론조사 대상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그 선의 발언 문제가 됐던 날, 쟁점이 등장했던 날, 그 기사를 처음엔 기사로 접했을 때 그냥 딱 직감적인 것은 그 이전의 이슈와 달리 이 이슈는 조금 한번 여론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발언 이후에 태도. 그러니까 뭐 어쨌든, 어쨌든 그것은 이제 더 이제 그렇죠. 더 그리고 그 다음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건 이제 그런 거죠. 네. 이것은 한번 주춤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네네. 일단 가졌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될 텐데 그 전체 지지율은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안지사 지금 여론조사가 뭐 우리 방송하는 전날 그리고 그 당일날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물론 여론조사를 읽는 나름이라는 게 저는 일단 뭐 지지율 1% 빠지고 2% 빠지고 이게 하락세 뭐 상승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연속되거나 다른 여론조사랑 같이 비교했을 때 보통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제히 모든 여론조사가 1%로 떨어지면 하락세인 거고 그런 거죠. 그리고 몇 주 연속 떨어지면 하락세인 거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뭐 쭉 상승을 하다가 멈췄다든가 뭐 아주 조금이라도 내렸다 하면은 뭔가 추세에 또 변화가 네.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저희들이 다뤄볼 여론조사가요. 일단은 안희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방송하는 오늘 나온 한국갤럽에 24일 날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보면은 문재인 32, 안희정 21, 황교안 안철수 이재명 8% 동률이고요. 유승민 2% 이렇게 나옵니다. 여당은 정말 심각하네요. 여기 보니까 황교안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없는데다가 범여권인 유승민도 2%밖에 안 나오는. 황교안도 이미 지금 빠지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안희정의 상승세가 좀 꺾였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선의의 발언. 이게 지금 언론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집중 포화를 맞게 되면 웬만한 국민들은 그 여론조사에 안희정에 대한 호감도가 꺾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하루 전에 나온 거죠. 예, 예. 리얼미터하고 그다음에 하루 뒤에 나온 갤럽이 수치에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또 다른 주자들의 어떤 흐름도 약간 차이는 있는데 안지사의 경우만 놓고 보면 총리가 엊그저께 그 터놓고 얘기합시다 해가지고 국민 100명하고 토론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시계가 또 나왔잖아요. 어제는 책이 나오고 그리고 나오는 최근에 1년의 그 소위 말하는 꼴통들의 움직임을 보면 뭔가가 좀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 예감이 있어요. 그때 이 얘기는 자세히 네, 근데 그래,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후보를 꺾는다고 가정을 하면 지축이 흔들리죠.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흐름이 완전 반대로. 제 반론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야권 내에서의 이변이 갖는 충격파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안희정으로 뽑혔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대선론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외부에 의해서 뒤집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내부적으로 문재인한테 가려고 했던 표들이 다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반론도 가능하다는 얘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문 대표가 되건 안지사가 되건 예를 들어 안지사가 되면 보수표를 더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보수가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 저는 누가 되건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누가 돼도 승리한다라는 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실제로 이 민주당 경선의 승리자가 거의 이길 것이고 지금 이제 탄핵 인용 등등의 상황과 결합되면 사실상 저는 보수가 유력한 후보, 그러니까 당선까지를 넘볼 수 있는 후보를 가지고 상당히 가의 이 상승세에서 그 강세를 주도했던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성향이 아니었던 부분은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이 이제 더 구성 부분을 단단하게 하면서 경선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높여줄 수 있는 전통 지지층의 정서에는 한번 덜컥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지지층의 구성을 면밀하게 봤을 때 호남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그 부분은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이런 그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두 분 아닌 다른 정치인들께 공통적으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만약에 안희정이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오히려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건데 후보가 된다면 오히려 보수 쪽 설자리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에요. 보수의 표를 거의 가져와 버리면 그러니까 검증이 시작되죠. 안희정 후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수여서 어떻게 어떤 논리냐면은 안희정 지사가 유력하게 사실상 이제 문재인의 위치를 싹 가져온다고 보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오히려 새누리당을 찍기보다는 원래 새누리당 찍었던 사람들
지금의 자유당 지지자들이 안희정에게까지 찍게 돼서 보수 후보 쪽에 나온 후보들이 괴멸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죠. 보수 후보의 지분이 확대되죠. 저는 지금 바른당이나 자유당에서 일부 넘어온 표는 결국은 보수당이나 자유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결집할 거라 결집하고 그리고 이제 한교안 본다면 서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빠진 뭐 이것은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대연정부터 시작한 몇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과 달리 선의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20.5에서 17.3 호남은 좀 심각해요. 21.1에서 14.2니까 확실하게 호남분들은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호감도가 확 떨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리얼미터도 그렇고 갤럽도 그렇고 또 하나 리서치뷰도 그렇고 안 지사 지지율이 주춤 또는 하락한 선의의 발언이 확실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발언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안 지사를 지지하는 층이 20대, 40대, 그다음에 충청, 그리고 바른당, 자유당, 국민의당, 무당층 이런 지대에서 지지를 보냈잖아요. 20대, 40대는 아니죠. 20대, 40대도 50, 있고 있는데, 예, 50대도 있는데. 주층은 네. 50대, 60대. 근데 저는 그 강세를 그러니까 뭐, 보이는 네, 층은. 근데 발언이라기보다는 갤럽의 방식의 문제. 그건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다른 여론조사랑 조금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갭이 좀 있는 거고요. 조금 떨어진 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결집하고 있다. 문 후보로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안지사에 대해서 관망하던 또는 지지를 보냈던 층이 탄핵이 가까워지면서 문으로 갔다.